안녕하세요, 금세리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모르고 봉지를 안 썼던 포도인데요. 포도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 수확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노지 포도는 지금 이제 수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익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도나무 집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은 캠벨 포도예요. 캠벨 포도가 추위에도 강하고 그나마 병충해도 조금 수월하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올해는 소독을 두 번밖에 안 해줬어요. 그래도 포도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잎은 병이 걸리죠. 이렇게 소독을 안 하시면 엄청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광합성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게 소독을 많이 안 했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먹을 거니까요.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지금 제가 두구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 세보진 않았는데 봉지 살 때 보니까 이거는 200송이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익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도 지나갈 때 왜 익었다고 생각을 했냐면 포도 밑, 나무 밑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비친 모습이 이제 어두운 색깔이 비치죠? 포도가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선은 봉지를 안 싼 거, 이 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를 안 싸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열과가 발생할 수 있고, 열과가 뭐냐면 이렇게 과피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봉지를 안 썼을 때 이 과피가 더 두툼하더라고요. 아, 맛있다. 맛있습니다. 역시 포도는 캠벨이 짱이에요. 키우기가 편하니까 또 맛도 있고 질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그럼 포도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많이 뜯어서 확인하거든요. 얘는 좀 덜 익었다. 보이시죠? 밑에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포도가 열렸고요. 알 크죠? 포도는 섞을 때 진짜 헐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거보다 더 헐거우면 더 잘 커요. 근데 제가 과수원 일을 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는 정성 들여서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수확하는 거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포대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포도가 맛있는 포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마트에서 살 때 포도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도 요즘에 하긴 시식을 못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포도 엄청 크죠? 이 조금 다니까 포도 알맹이가 막 거북만하죠? 제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포도 밑둥 있죠? 이 꼬리 부분 제일 밑에 포도를 하나 따서 먹어보는 거예요. 포도는 위에서 어깨 쪽 있잖아요. 어깨에서부터 익어요. 포도는요, 시커매졌을 때, 캠벨 포도는 시커매졌을 때 수확을 하는 건데, 포도가 이 끝에 꼬리 부분 있죠? 밑부분? 여기가 시커먼 포도 하나를 따서 먹어봤을 때 그 포도가 달다. 그럼 그건 전체적으로 잘 익은 거예요. 포도는 이렇게 어깨부터 익거든요? 제일 늦게 익는 게 밑에 익어요. 그래서 익었는지 맛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밑둥을 하나 따서 먹어보면 제대로 된 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한 번에 다 같이 익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은 포도를 먼저 확인하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익은 거를 따서 수확해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포도나무 키우기 진짜 쉽죠? 얘는 이거 봐요. 얘는 아직도 이걸라면 멀었잖아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수확해서 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포도나무 심으신 분들은 빨리 확인해보세요. 지금 맛있는 포도가 열려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